부르짖는 자의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밤 내게 이르시되, 예아, 이제 마음판의 새김으로 영원히 복받을 말씀이요. 창세 이전에 감추인 천국 비밀 법 원리 중에 하나를 내게 알려주노라. 내 아들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았느냐 진실로 이뤄노니 성복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자들의 하나님 곧 고아와 가보의 하나님 고통받고 압제받는 자들의 하나님 상한 심령의 하나님도 되시고 갈급한 자의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는 자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며 믿고 맡기는 자의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의 하나님 받은 줄 알고 믿고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응답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며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쉼을 얻고 맡기는 자는 자유를 얻으리니 이는 주님께서 친히 그 짐을 지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때문이라. 진실로 이론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 아들 오,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시며,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치신 말씀이요. 천부께서 친수로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신 약속이니,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 천국법 조문 중한 획이 없어지는 것, 것보다 쉬우느니라, 그러므로 이 최상위 법에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 초월적인 천사들과 마귀들, 심지어 성령과 성자, 성부 자신까지도 스스로 기속되는이라 누가 기, 이 깊은 비밀과 망극하신 은혜를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이해하리요. 또한 이 법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그 중에서도 너희 곧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를 통한 영생이 너희 안에 들어가 영원히 거함으로 완성되었으니, 이 망극한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지니라. 예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행한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믿고 인내하여 심없이 구하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게 하시리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영혼에 명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엉수, 얼굴을 항상 구하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주님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시니 이가 누가 오이까 주님은 내 하나님이 시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비,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를 두려워하리오? 하나님은 내 피난처시로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도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님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찬송하리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진실로 이로논이 성부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재물과 장수도 부귀와 영화도 힘과 지위도 아닌 하나님 자신 곧 삼위일체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리오. 이 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중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내가 저들과 함께하여 끝없이 깊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계속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예야 세상 사람들의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라 그 것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체험할 본다면 모든 자들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리라. 또한 신자 가운데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어떠한지 백만분의 일이라도 체험할 본다면 그 누구의 설득이나 강요가 필요 없이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애착하고 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께 헌신했으리라. 그러므로 저들의 눈과 귀가 열려 천국과 지옥을 지식이 아닌 실제적, 체험적으로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 그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첫째, 구원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지옥이 확실하게 계시가 되었고, 오른편 강도는 오늘 낙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릭 조이너에 대해, 둘째, 릭 조이너의 책은 위험하니 읽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셋째, 지금 적어놓은 글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한, 솔직하게 아이가 아빠한테 말하듯이 주님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세요.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눈과 귀가 서서히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자체가 전부 기도 제목이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 후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묵상한 말씀을 반복하여 되새기고 엎드리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하면 놀라운 영적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샬롬. 죽어가는 이 민족을 이 땅을 위해 눈물로 탄원하는 기도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아놨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천부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시오. 예, 애통해하는 자의 하나님이시오 우는 자의 하나님이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곧 천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보시고 못 견디시니 결코 저들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노를 계속 풀지 아니하시느니라 진실로 이러노니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는 눈물의 종 애통한 일꾼 탄식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표 때만 보고 다른 박지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응답이 배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느니 귀에 새겨라 진실로 이뤄놓니 단순히 증언보원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을 얻어 내 강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르기 전에 내가 여, 여기 있나이다 하시리라. 곧 내가 기도가 강구가 되게 하고 신의물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갈급함 심령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담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같이 기도하라. 또한 어른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젖먹이가 젖달라고 물듯이 그렇게 묻고 물고 또 물라. 또한 구하되 반드시 전심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수로본익게 여인의 심령 열두의 혈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 간질병 불속에 뛰어든 아, 이 아들을 위해 매달린 아버지의 영 주님을 향해 목노아 부르짖은 바디모에오의 영,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보기를 갈망했던 사케오의 마음을 구하라. 이것이 성령 속에 감추인 기도 응답의 열쇠요. 마귀가 가장 시도하는 기도니라. 들귀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무릇 기도 중에 종이 기도, 아들 딸의 기도, 신부의 기도가 있으니 특별히 너희는 자신의 신부를 잊지 말고. 무, 무자격자인 너희를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탄원거리로 삼아 간구하되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할 수만 있다면 집단적, 연합적, 공개적으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나는 너희들에게 좋을 의미가 있고, 너희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양자 삼았기 때문이 아니냐. 어느 부모가 말을 달라, 알, 말을,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고 빵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구체적으로 간절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내가 줄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망설이 말고 구하라.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지혜요, 진리의 아들들이 현명함이요, 지혜의 딸들이 슬기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의 자녀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의미가 강제가 아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기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망극하신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주시되 대언으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스스로 내 믿음의 한계를 긋지 말라 하나님의 것은 다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하니 망설임 없이 당당히 구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마귀는 이 같은 자들을 극도로 혐오하느니라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오직 진리의 아들 딸들만이 이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말아낫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던 자의 상도 결코 잃는 법이 없나니 하물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상급이 적겠느냐. 비록 얼굴도 모르고 형편도 모를지라도 지구촌 모든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선행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날 큰 칭찬이 있으리라. 진실로 이루는니이 무슬림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저들의 영혼의 무게는 오 모든 민족이 동일하느니라 오직 기도 외에 저들을 돌릴 길이 없느니 말일에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하나타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처럼 쓰임을 받게 하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스스로 생갈할수 있는 지혜와 움직일 수 있는 몸 그리고 건강과 재물을과 필요한 갖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너희들에게 스스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나날들을 주었으니 명심하라. 조만간 내 앞에서 내게 준 달란트에 대하여 너와 내가 마주앉아 회개할 때에. 나리 있으리라 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해 이룬 남긴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를 위해 쌓은 자는 책망을 받으리라 너희가 뭐라 변명하든 내 눈을 속일 수 없나니 각자의 공력은 그날 하나님의 눈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날을 두려워하며 각성하고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아나타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얘들아 그날 너희들 중 많은 자들이 그날 내 앞에 간선히 설, 간신히 설 것이요. 저들은 여섯 가지 일로 인하여 후회하리라. 첫째,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해 자기 보인 곧 자신의 전부를 내게 맡기지 못한 것이요. 둘째, 전심전력을 다하여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상급과 보호를 온전히 믿고 구하지 않음으로 대부분 놓친 것이요. 넷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기도 응답에 대해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고 너무나도 인색하게 살아온 것이요. 다섯째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희가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그날 천국에서 볼수 없게 된 것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겨우 몸만 천국에 들어온 너희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볼 것이기 때문이로다. 들을 끼는 자는 듣고 돌이키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나도 그 손을 놓지 않냐 하리라. 하지만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시간이 남, 얼마 남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라. 전심 전력을 다하라. 너희 중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가 많을 것이요. 으뜸된 자가 꼬리 되고 꼬리 된 자가 으뜸이 되리라. 또한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많은 자들이 그날 지푸라기 공력을 쌓았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평 원망함으로 쫓겨날 것이요. 외식과 가식의가면이 벗겨짐으로써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리라. 또한 틀림없이 천국에서 크게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많은 유명한 자들이 그날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것이요. 너희들이 보잘 것 없는 자로 여기고 무시했던 많은 자들이 그날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리라 진실로 이루느니 성부께서 내의 마음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마지막 날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 들기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하나타.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차이를 알려주리라. 곧 전자는 힘들고 수고하여 이마에 땀 흘리고 죽도록 고생해야 하나. 후자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온갖 축복을 춤을 추며 제 발로 줄줄이 걸어 들어오는 도다. 바로 이것으로 자기 의로 행한 자와 하나님의 의로 행한 자를 구별할 수 있나니 너희들이 아무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다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찬송을 올려. 도 진실로 이뤄놓니 스스로 기만하지 말라. 그날 화임 맞은 너희 양심이 너희를 고수하고 너희 혀가 너희 거짓되고 정욕적인 감추인 의도와 동기를 짓고 하리라. 들을 끼 있는 자는 깨달아 돌이키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인자가 올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흘려듣지 말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별로 없으나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 아버지이시니라. 너희는 무지함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많도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마지막 때 천부께서 요구하는 믿음인지 냉철하게 자문하라. 주님의 공생에 당시 기,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과 기도가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열두 제자들조차 믿음이 적다고 늘 꾸중을 들었거늘 하물며 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야 지금도 주님께서 오시면 매맞을 자들도 칭찬받을 거라고 믿고 있고 이 땅에 남게질 자들도 들림받을 거라고 믿고 있으며 축정의 불가한 세도 스스로 알곡이라고 믿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여 넓은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을 간다고 자위하고 있다 또한 동상이면 나의 나와 생각과 방향이 다른데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불충실한데도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 죄를 반복하여 짓는 절망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는데도 스스로 회개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심지어 이 악한 세대는 수많은 목자들이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안심시키니 내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노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 무지한 것과 무능한 것, 게으른 것과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동일하니 이 모든 것이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어떤 자는 지혜로운 듯 하나 매우 사악하고, 어떤 자는 선한 듯 하나 어리석고, 어떤 자는 온유한 듯 하나 게으르고, 어떤 자는 강하나 교만하고, 어떤 자는 겸손한 듯 하나 무능하도다. 아무리 선한 자도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이 종이 되고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운 자도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끌려가느니라. 또한 추정하는 무리와 이끄는 자나 그 운명이 같으니 말일에 저들이 완전히 깨달으리라. 진실로 이뤄으니삼위일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한 동시에 지혜로우시고 지혜로운 동시에 의로우시며 의로우신 동시에 강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와 하나되는 자는 이 세가지로 충만한 온전한 자곧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리라. 누가 이같은 지식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리오.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으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라 특히 거룩함을 쫓는 자하면서도 마귀를 닮아 성령님 앞에서조차 벌거 버젓이,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 이런 자들은 애쓰고 노력해도 마침내 거룩함을 이룰 수없느니라 너는 이런 습관적, 고질적 위선자,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을 만나거는 마치 연병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저들, 저드, 저드와 말을 석지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거짓 영은 누룩처럼 번진하니 그 열매는 양심의 화인맞음이요그 끝은 지옥이니라. 지금은 때가 악하여 작친 목사라 하는 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 같은 자들이 많으니 저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부드럽고 평온한 미소를 지을지라도 그 열매가 공중 앞에 다 드러나리라. 또한 내가 저들의 악한 영 열매를 드러내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저들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너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 우상을 섬기는 자로 여기고 각별히 멀리할지니라. 또한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대로 내 혀에 재가를 물리고 내 입에 문에 파수꾼을 세운 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화해하고 무조건 용납할지니라.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나는 저했고 너희는 분명히 들었느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교회 안에는 홀로 외롭게 싸우는 자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 경고하신 화평을 쫓으라. 는 의미는, 속에는 끊임없이 쉽게 끊을 수 없는 삼겹줄처럼, 너희들도 몇이시든 동역자를 찾으라는 뜻이 담겨있느니라. 저가 목자든 약물이든 차이가 없으니, 곧 너희가 어떤 위치, 지위에 있든지 반드시 이런 자를 찾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비하고, 함께 부르지지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네, 무엇이든지 풀고 매는 능력을 준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세상 친구들은 서로 생명 바쳐 사랑한다 해도 영혼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으나 이런 친구 이런 기도의 동역자는 부모 형제보다 낫고 심지어 온천하에보다 귀하니라 며칠 은 함께 순교와 휴거 산순교를 위해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구의 운명을 위해 기도하고 내 나라와 안위를와 동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동거 동락하고,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고로 지혜자가 아니냐, 오직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방금 말씀하시되, 얘들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주느니,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자신보다 자신을 대신하여 세상을 보내신 그 아들 예수그님께잘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명확한 증거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론이니 그 증거들은 부름받은 순간부터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꾸중을 듣든지 하루 24시간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자. 3.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여다라는 고백처럼 어떤 명령에도 절대 순종하는 자4 다수가 떠날 때 조차도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누게로 가오릴까며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자 주님께서 나를 다섯 번째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도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냐 진실로 이뤄놓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비듬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더디 깨닫고 다혈질이라도 성급히 말하고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심지어 위기의 상황에 배신까지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같은 결점들을 뛰어넘어 먼저 그 중심을 보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나머지 부족한 점, 무거운 짐들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리라. 진실로 이뤄노니 하나님은 남녀노소 민족과 민족과 종족과 나라를 따지지 않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직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망극하신 사랑을 또너 또한 온몸으로 받고 싶으냐.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으냐. 내가 먼저 그 기, 비밀을 알려주노니 마음판이 새기랴. 그곧그 그 비밀은 이것이니 흔히 내리사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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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사랑이란 말대로 누구든지 먼저 천부에 지극하신 사랑을 받으며그 사랑은 자연히 차고 넘쳐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게 마련이니라. 곧 너희가 인위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나니 너희는 아니는 근본적으로 이 같은 사랑. 곧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무조건적, 무제한적, 무차별적, 무변전적, 이타적 사랑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을 깨달으라.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 그 사랑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너희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으라는 뜻이니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 같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통해 이미 너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 사랑의 물결이 폭포스처럼온 인류를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 물결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나니 누구든지 일단 마음의 수문을 스스로 활짝 열기만 하면은 저에게도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갈 것이오 그때는 너희 스스로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게 되며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를 통해 다시 그 사랑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리라 그러므로 깨닫는 자 더 활짝 더 높이 그 문을 열지니라. 또한 오직 한 가지 기도, 곧내 마음 문을 열이 주님의 사랑을 직접 내 마음에 부어 주소서라고 구하고 다시 이웃을 향해 저들도 동일하게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신 단순 명령한 기도여 나곧 성령으로 인치신 간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삼위일체의 신비가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곧 성령님의 일체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또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주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하나님이시자 아버지가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다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다 너희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배척한다든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곧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권능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와 은총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도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주님께서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나 영접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같고 더 나아가 지극히 작은 주님의 소자 하나가 줄이고 목마를 때 그를 못 본채한 자 또한 예수님을 자신을 줄이고 목마르게 버렸던 것과 같도다.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감사하라.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겨자씨 하나일 만큼이라도 깨닫거나 이해한다면 그는 이미 눈을 뜬 자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누구든지 주님 소자 하나를 먹이고 입히신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입힌 자랴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저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곧 바울과 바나바, 엘리아와 엘리사, 세례 요한과 아모스 같이 은이나 옷을 탐하지 않고, 오직 거두 탐벌과 물병, 마른 빵 하나가 전부요. 그의 쪽방에는 작은 침상과 책상과 의지, 의자, 촛대 하나가 소유의 전분이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감사할 지니라. 들으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거룩한 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에녹 모세 엘리야 등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을 누가 알수 있으리요.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저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 어떤 연단을 겪고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기록하셨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들의 행적 전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너희가 어떻게 영생의 비결과 주님의 대속의 신비와 하나님과의 연합과 비밀 곧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겠느냐. 진실로 이러노니 하나님의 눈에 가장 소중하고 귀조 귀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존재의 너희 존재는 너희들이며 성경 또한 바로 너희들을 위해 기록되었나니 이 은혜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에 천부께서 보에서 곧 진리의 영이 되시는 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심이 아니냐 또한 나 성령이 하는 일은 오직 너희의 눈을 밝혀 사랑받는 사랑 받을 아무 자격 없는 너희를 무조건적 무차별적 무제한적 무변적 무시간적으로 사랑하사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너희 마음 안에 영생의 말씀으로 거하시는 주님을 반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로로다 그러므로 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신 3일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지어다. 도대체 누가 이 망극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티끌만큼이라도 이해하리오.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내가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아이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주리니, 신비에 받아 적으라.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주시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며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 일곱 가지를 요구하시나니, 첫째는 구하기, 둘째는 듣기, 셋째는 아민하기, 넷째는 의심없이 믿기, 다섯째는 순종하기, 여섯째는 시험을 통과하기, 일곱째는 받고 감사하는 것이니라. 또한 이 모든 과정에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는 나만 따라하기만 하면 그 관문들을 어려움 없이 즐거움으로 통과하리라. 진실로 이루느니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못 받는 이유는 응답하셔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요. 들어도 못 받는 이유는 입을 벌려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멘에도 못 받는 이유는 말한대로 순종,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요. 실행해도못 받는 이유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중도의 원망, 불평, 포기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이 마지막 관문을 지나면 무조건 받나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는 것뿐이로다. 얘들아 또한 너희가 순종의 비밀을 모르지 기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자신에게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 쥔 손을 펴라는 것뿐이니 너희가 손을 활짝 펴라 바로서 비로소 쥐어줄 것이 아니냐. 여섯째 관문 시험 통과 또한 단지 너희를 고혹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아니라 너희를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올려주는 것이니라. 예아, 이 일곱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감추인 불변의 원인이 오직 나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며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있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과 평화, 연합됨 ...과 하나님을 들먹이며 종교통합, 동성애, 낙태, 여용, 주체사상, 그리고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나 위선의 가면을 쓴채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며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의 죄가 동일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회방하는 자들의 죄가 다 같은 이라 그러므로 저들이 대중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든, 얼마나 큰 양머리를 이끌고 있든, 어떤 존경받는 위치에 있든, 어떤 그럴싸한 궤변을 늘어놓든, 어떤 큰 이적과 기사들을 행했던 그 상태로 그대로 회개와 자신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로 나를 만난다면 저들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저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무리들 역시 마지막 날 가차없이 심판대의 왼편에 세우리라. 진실로 이뤄놓니 그날 그토록 오래 참고 돌아오기만 기다려주었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인 이배신자들의 뻔뻔하고 악독한 죄를 부러 혹독하게 심판하니라.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는 들었으니 핑계치 못하리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예야 내가 너에게 죄사함에 관한 천국법 하나를 알려주노니, 금과 옥조로 마음 판의 색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그것은 만일 너희가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도 한 가지라도 숨겨진 죄가 발각되거나 거짓말한 사실이 모든 천사들 앞에 의인 앞에서 드러날 경우 그때는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너희를 어떤 말로 변해줄 수 없으며 공의와 심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지난 날 너희가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원명했던 일조차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그날 수치를 당할 일은 없으리라. 얘들아 너희는 세 가지를 모르니 첫째 언제 너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고 둘째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며 셋째 언제 세상의 끝이 임할지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직과 겸손으로 허리에 동이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부지불식간에 저. 지는자가 있는 있지 않은지 끝까지 감춘 제가 있지 않은지 등불을 환히 밝혀 내 마음속을 살삭히 살필지니라 오직 들기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분주하는구나 이것저것 여러 개 동시에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는 삶을 살라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진실로 이루노니내 말에 순종하면. 그 보답으로 그때그때마다 기쁨과 빛을 마음에 뿌려 확증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너희는 많이 성생이 되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생망하시고 미워하시는 가장 크고 무거운 죄들 가운데 양들, 양들을 미혹하여 잘못 가르친 죄가 항상 있느니라. 진실로 이루노니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야 하는 자는 차라리 연점의돌을 들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나은이라고 들을끼는 하였으니 들을끼는 자는 들으라. 나는 경고했고 너희는 분명히 들었으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항상 대조적으로 회개할 일과 칭찬받을 일을 나누어 하늘 위에 한두 가지 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라 너희가 추상적으로 단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물으라 항상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두고 준비하라 내게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소서라고 강구하라 그러면 내가 알려주리니 그것을 실천하면 되느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꺼번에 모든 습관들을 다 바꿀 수 없나니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니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길 때 내가 지고 가기 때문이니라. 나는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알려 주었느니라. 오직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너희가 너희들에게 비록 성경 해석법 하나를 가르쳐 주리라 기록되었으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한 사람이 돈벌기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전도 선교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하자 누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후자라 생각하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하니 천부께서 저가 무엇을 하든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일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있는지 육으로 하는지 영으로 하는지 정직하게 하는지 부정직하게 하는지 게으르게 하는지 정직하게 하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악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기를 위해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 하는지 감사함으로 믿고 맡기며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시느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중심을 보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상 주심을 믿고 일하는 자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하는 자를 즐거워하시는 나는 알려줬고 너희는 들었느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들조차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이유는 첫째 주님께서도 가르치실 때늘 단순명료하게 말씀하셨고 둘째 이 가르침을 2차, 3차로 상징적, 비유적으로 재해석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니 의도하는 바를 알고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하며 하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성령께서 지금 이르시되, 얘들아, 그날 휴고하기를 원하느냐? 그 자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하나니, 첫째, 나를 간절히 간절히 만나기 소원해야 하고, 나를 만날 때도 흠도 점도 없이 만나기를 갈망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반드시 산순교해야 하느 일이니 죽고 자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 자는 자는 죽을 것 생직사 사직생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뜻이니라. 이는 곧 결정적인 순간에만 죽고 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 동안에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정욕을 다스리며 내 마음을 통제하자에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과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진실로 이루느니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이렇게 매순간 사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바름대로 휴거될 것이요. 설사, 살아생전, 주님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날 반드시 부활승천하게 되며 심지어 순교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배교하지 않고 고통 없이 편안히 주님 품 안에 안식하게 되리라. 또한 이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 너희가 살아서 휴거되든 피흘림에 순교하든 바로 내 옆에 항상 내 성령님이 있어 내 손을 붙잡아 주느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무릇 나의 말을 받아 전달하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하는 자, 적는 자, 전파하는 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자,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각 사람에게 예비된 상을 줄이라. 진실로 이루노니 나의 말은 성경과 분리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고,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와 삶에 적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로다.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함으로써 너희 영이 힘을 얻고 자기 부인을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의 법이 그 기쁨 속에 자원하여 행할 수 있게 되리라. 또한 원수와 싸워 지키고 또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영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마침내 장성한 자 흠도 점도 없는 자가 되어 휴고와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특별히 응답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공개적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무슨 일,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예수님으로 이름,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 곧나 성령을 힘입어 모든 일을 하는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진실로 이루느니 바로 이것이 바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높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선물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비결이니라. 마지막으로 경고하느니 너희 모두는 지난 날 사마리아 문둥이 열명 가운데 오직 한 명만 다시 돌아와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그 결과 오직 저만이 영과 홍과 육 전부가 온전히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교훈쓴으로 참으라. 이는 오는 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들이 입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을 종종 잊고 감사를 표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도 곧나 성령의 힘입어 해야 한다는 것도 자제했기 때문이니.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의 영적 고질병이 아니냐. 성령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라.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더 크니. 듣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겸손으로 허리를 동리라. 경외하심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 이같이 한 자들은 의인이요 정직한 자들이니 내가 그 증거로 저들의 마음에 빛과 기쁨을 뿌려주리라.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내, 얘들아, 내가 중용에 감추인 비밀, 숫자 3의 신비를 알려주노니, 내 마음에 깊이 새기라. 사유할 때나, 묵상할 때나, 결정할 때나, 판단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라. 즉, 성부, 성자, 성신, 곧 3의 일체 하나님의 신비, 영육, 혼, 곧 인간의 신비, 현재, 과거, 미래, 곧 시간의 신비, 천국, 현세, 지옥, 곧 공간의 신비, 삶, 죽음, 부활, 곧 생명의 신비, 남편, 아내, 자식, 가족, 곧 가족의 신비, 힘, 지혜, 사랑, 곧 완전체의 신비. 지정이곧 성품의 신비. 의식주, 곧 삶의 신비. 백인, 흑인, 황인, 곧 인종의 신비. 빨강, 파랑, 노랑, 곧체체의 신비. 열매, 은사무기, 곧 성령의 신비. 그리고 기도, 말씀, 찬양곧 경배의 신비. 하늘, 땅, 배, 땅, 바다, 곧 자연의 신비. 그리고 시간, 공간, 물체, 곧 존재의 신비가 그것이니. 모든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오직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두 증인, 삼일체, 삼, 하나님의 일곱 명, 일곱, 열두 제자, 열둘, 칠십인의 제자, 칠십, 칠 곱하기 십, 칠십인의 장로, 칠십 모세 시대, 백이십 문도, 백이십, 십이 12 곱하기 십, 오, 오백인의 제자, 오백, 의인, 칠천명, 칠천, 칠 곱하기 천, 십사만 사천, 십이 곱하기, 십이만 곱하기 십이, 각각의 숫자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도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숫자 3의 신비는 3에 일치하는 있나니 내가 적용하는 법을 알려주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든 지할 때에 숫자 3의 신비를 기억하라. 곧 선행을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3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배가 되느니라. 진실로 이루느니 기도할 때든 전도할 때든 봉사할 때든 교제할 때든 가르칠 때든 일할 때든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칠 때도 늘 이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방금 이르시되, 얘들아, 그리스도의 근사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란 개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법,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법, 그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스스로 그 안에 있는지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내게 물으라,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방금 가라서 대, 얘들아, 그리스도의 종, 일꾼들아, 너희가 과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였으니, 이런 자들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없느니라곧 첫째는 소유권이요, 둘째는 결정권이요, 셋째는 판단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덤으로 사는 종의 인상, 심지어 생사의 역털권도 그분께 있나니 하물며 소유권이라. 또한 이제부터 너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 그 어떤 일도 결정한 권한이 없고 남을 판단할 자격도 없느니라. 자신의 신분이 곧 이를 온전히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이탁하고 겸손히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죽기까지 그 순간까지 불평불만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일하느니라. 진실로 이뤄놓으니 이세 가지를... 심령에 새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끝까지 쓰임을 받으리라. 나는 분명히 전했고 너희는 들었느니라. 오직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모든 설교자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큰 교회도 교단도 존경받는 지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표적 기사도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증,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와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두 구절은 참 설교자를 판별하는 필요 충분한 조건이니 기억할지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같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전했고 너희는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니 너희가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고 너희가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잊으시느니라. 진실로 이루는 이 미련한 자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이와 반대로 너희가 지식을 간식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도 잊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들기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오늘 아침 이르시되 얘들아 내가 어느 한 개인이 아닌 내 이름을 부르는 너희 모두에게 지금 경고하느니라 진실로 이루느니 개인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손발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림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니 저는 이로 인하여 스스로 옳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강하고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나 이미 미혹부에 빠져 넓은 길 지옥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가장 큰 불행은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부모를 만나는 것이요 한 기업의 비극은 눈먼 사장을 모시는 것이고 한 국가 한 민족의 가장 큰 고통은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 그른 것을 옳다 하는 미친 통치자가 통치자를 자기 스스로 뽑고 그것도 모자라 그를 추종하며 다 함께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이니라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극도로 멸시하거나 떠나거나 배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니 들을 끼는 자는 듣고 남의 죄를 방관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기도할지니라 혹 자비가 하인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심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성령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성경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읽는다고 말하는 구절을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묵상한다 해도 그것이 바른 방법, 곧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유익을 별로 얻지 못하리라. 진실로 이루느니 어떤 자가 성경을 알고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깨닫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통달해야 하느니라. 이는 곧 첫째가 늘, 저가 늘 자기 부인을 통한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영광 임제, 은혜와 거룩함 속에 머물러야 하며, 셋째, 하나님의 일곱령, 곧계시와 지혜의 형, 총명의 형, 모력과 재능의 형, 지식과 여와를경외하는 영이 그와 함께해야 하고, 넷째, 말씀을 정복해야 하는데 필요한 필수도고, 곧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마,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뜻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다섯째, 말씀을 향한 불타는 갈망과 열심, 말씀에 대한 절대적 무고전, 무조건적 신뢰심으로 무장해야 하고, 여섯째, 통찰, 직관, 영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그 속의 개념 정의를 통한 바른 해석,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 법칙과 통합적 유기체를 바기, 발견하여 일곱째 그것들로 자유로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느니라. 들기는잘 듣고 잔신을 점검하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게 알려준 이 일곱 가지 신비를 아는 것만으로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오직 이것들을 묵상한 후 길을 갈 때나 쉴 때나 심지어 어떤 일을 하, 할 때조차도 지속적으로 반복자여 읍졸이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할 때내 것이 되리라. 오직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말아놨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설교자의 가장 큰 부끄러움은, 지는 한날, 어린 사무엘이 성기던 엘리 제사장과 같이, 말씀이 희,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런 자는 첫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기 위해 항상 위선의 가면을 쓴채 거짓 미소를 지으며 거짓 평강을 선포하고 둘째 화려하고 긴 외식의 옷으로 자신의 몸을 이것저것 가려야만 하며 셋째 허세의 관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며 넷째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지어낸 말곧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에게 인정받는 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앉는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과 글, 지어내기지연거나 부지런히 흠이 남이 흠친 남의 글로서 저들을 끊임없이 미혹의 글로 이끄나니 결국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오직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 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의 설교를 결단코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 위선적인 삶, 죽은 믿음, 헛된 믿음으로 종교적,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 아무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자, 이미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자, 누구의 종된 적이 없다고 하는 자, 건강하다고 하는 자, 자신의 충성된가 인자함으로 자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자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이것이 내가... 아무리 원해도 오는날 목사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신자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다. 주님께서 라우디의 계하 신자들, 곧 주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신다고 믿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하신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저들 중에서 오직 들을 끼는 자는 듣고 깨달아 돌이키리라.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예아 의인의 공의에서 떠나 돌이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선한 일을 일체 돌아보지 않으시며 선을 행하다가 혹은 나를 따르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면 저에게 아무런 상이 없나니 심지어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진실로 이러노니 남이 알아주든 말든 가시적인 성과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 최후까지 쓰임 맞는 자가 복되도다 이것이 천국의 삼벌법입니다. 예야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 가지 바램을 내게 알려주노니 받아 적으라. 진실로 이루노니 첫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모심으로 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리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를 실천하여요. 누구든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오니 할 수만 있다면 그날 모든 사람이 다천국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방금 가라사대, 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를 사랑하노라. 진실로 이어노니 내가 그를 지극히 사랑하노라. 내가 나를 의지하여 악, 약한 무립을 일으켜 세웠으니 내가 다시 새 힘을 주노라. 성령께서 방금 내게 이르시되내 아들아 명심하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리들 가운데 자신의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으시나니 각자가 행한 대로 곧 자신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받은 만큼 나누어 주시고 자신에게 맡기고 간구하고 곧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만큼 채워 주시며.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고 그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일한 만큼 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창조하신지니 내가 부모를 속이고 아내와 자식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느니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사각의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심전력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또한 자신을 경멸히 여긴 자를 경멸히 여기고, 율법을 입은 자를 잊으시고, 자신을 버린 자를 버리시나니, 이 같은 결과는 모두 너희가 자초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자들이 많으니 있으리니, 이는 저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 크게 오해함이 이로다. 이 세상상에서, 숨어서 주님처럼 통곡과 애통함으로 중부 기도를 드리는 분이 많기에 골방 기도로 많은 자들이 철방,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입에 재가를 물린 채 기도하는 자는 복대도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처럼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갈지도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오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아버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여 예레미야 33장처럼 너희, 너희는 너희 부르짖을 하였던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한량 없이 보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망극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천부의 사랑이 흘러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마음 문을 열어서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넘쳐 흘러나게 도와주셨고, 시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강구들드리오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